안녕하세요. 스토리 스페이스 어서 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스케리아 섬에 살고 있는 파이아케스족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는 알케아노스 왕, 그곳에 도착해서 겪는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칼립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 소통을 했습니다. 아테네가 신들과 회의를 통해서 제우스와 신들은 칼립소 섬에서 오디세우스를 떠나보내도록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가 칼립소 동굴로 가서 칼립소에게 오디세우스를 고향으로 보내줘라 라고 지시를 했죠. 만약 보내지 않으면 제우스가 화를 낼 것이고 너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칼립소는 제우스의 분노를 두려워하면서 오디세우스를 보내주죠. 오디세우스를 이제 보내는데 나무를 제공해주고 또 그 나무로 뗏목을 만들 수 있도록 청동 도끼와 또 뭐 대패, 그 다음에 뗏목을 조이고 묶을 수 있는 밧줄, 또 그것을 조일 수 있는 뭐 그 볼트,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주고 또 거기다가 항해를 하면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그 다양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또 가득 제공해 주잖아요.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8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칼립소가 살고 있던 그 오기기아 섬을 이제 떠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포세이돈이죠. 신들이 회의를 할 때 포세이돈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왜 빠졌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 빠졌을까요? 아시는 분?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자면은 포세이돈이 에티오피아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세이돈이 에티오피아로 간 사이에 아테네의 요청을 받은 제우스와 신들이 모여서 이제 오디세우스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칼립소에게 지시를 내린 거죠. 오디세우스를 이제 풀어주라고요. 오디세우스는 칼립소가 도와서 만든 뗏목을 타고 항해를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이제 무사하게 항해를 하던 중에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로 출장을 갔던 포세이돈이 돌아오다가 그 솔림이라는 산에서 이제 이 뗏목을 타고 가는 오디세우스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포세이돈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 신들이 내가 에티오피아로 출장을 간 사이에 이 신들이 회의를 해서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마음을 바꿨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포세이돈이 이제 분노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검은 먹구름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폭풍을 일으킵니다. 이 엄청난 폭풍이 이제 뗏목을 타고 가는 오디세우스를 덮치죠. 그러자 이제 뗏목도 부서지고 오디세우스도 이제 폭풍 속에서 헤매게 되죠. 네. 포세이돈이 일으킨 폭풍으로 뗏목은 다 산산조각 부서지고 오디세우스가 부여잡고 있는 뗏목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죠.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그 바닷속에서 올라오려고 하지만은 이 뗏목에 걸려서 제대로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왜 제대로 올라오지 못할까요? 네, 아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칼립소가 만들어준 옷이 그 뗏목에 걸려서 쉽게 올라오지를 못하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칼립소가 만들어준 옷이 뗏목에 걸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오디세우스는
그 폭풍 속에서 익사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 물 속에서 다시 또 올라옵니다. 수면으로,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물을 내뿜고 폭풍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오디세우스 곁으로 바다의 여신이 갈매기처럼 날아서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 여신은 또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노입니다. 이노. 자신이 가져온 마법의 베일을 오디세우스에게 주면서 칼립소가 입은 그 옷을 버리고 이 마법의 베일을 몸에 둘러라. 그리고 지금 그 부서진 뗏목은 버리고 헤엄쳐서 파이아케스 족들이 사는 그 스케리아 섬으로 찾아서 헤엄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인호는 갈매기처럼 날아서 바닷속으로 이제 사라집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인호의 말을 믿었어야 되는데 바다의 여신 인호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알아서 가려고 하죠. 신을 또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입니다. 그러자 포세이돈이 다시 또 분노하면서 엄청난 폭풍을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인우의 말을 듣게 되죠. 칼립소가 만들어준 옷을 벗고 그 인우가 준 베일을 가슴 아래 둘둘 걸치고 그리고 이제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엄을 치는데 헤엄을 무려 이틀 낮밤을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케리아 섬 해안에 도착을 하는데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엄청난 절벽 바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닿지를 못하죠. 그리고 물살에 떠밀려서 오디세우스의 그 손도 찢어지고 또 몸도 찢어집니다. 그래서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헤엄치고 무사히 그 숲이 있는 곳에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예,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숲 쪽에서 이제 그 올리브 나무를 이제 발견하죠. 그 올리브 나무가 오디세이에서는 이제 쌍둥이 올리브 나무라고 합니다. 그 올리브 나무 사이에 덤불이 있었고 그 덤불은 태양빛이 스며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 집처럼 그렇게 꾸며진 그런 그 쌍둥이 올리브 나무 사이 속에 그런 덤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덤불 속으로 들어가서 잠시 기도를 한 후에 이제 그 잠이 들죠. 그곳에서 이제 잠이 드는데 주변에 있는 이제 풀잎들을 모아가지고 그 풀잎을 덮고 이제 잡니다. 그 표현하기는 마치 재 속에 불씨를 숨겼듯이 이 덤불 속에 오디세우스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공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지쳐서 잠에 들고 이제 아테나가 나타나서 또 오디세우스를 편하게 고이 오랫동안 잠들게 만듭니다. 오디세우스를 잠재운 아테나는 그 파이아케스족을 다스리는 알키노우스 왕의 딸 나우시카를 만나러 이제 그 궁으로 들어갑니다. 궁으로 들어가는데 아테나는 변신을 하죠. 누구로 변신한다고 했을까요? 네, 아시는 분? 무엇으로 변신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해군 대장 다마스의 딸이 그 나우시카와 동갑내기로 아주 친한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아테나는 이제 그 해군 대장의 딸로 변신을 해서 이제 나우시카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나우시카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나우시카야, 어찌하여 너의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무관심한가? 보라, 너는 빛나는 옷을 가지고 있지만 돌보지 않고 너의 결혼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날 너는 아름답게 차려입어야 하고 신랑의 집으로 너를 이끌 사람들에게 줄 옷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보라, 이것이 좋은 평판이 퍼지는 이유이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어나서 새벽이 밝을 때 함께 세탁하러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너의 동료가 되어 지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너는 오래지 않아 처녀가 아니게 될 것이다. 보라, 이미 파이아키아인의 가장 고귀한 청년들이 너를 구애하고 있다. 그러니 아침 일찍 너의 고귀한 아버지에게 남자들의 옷과 로브, 빛나는 덮개를 실을 노새와 마차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하라. 그리고 너 자신도 걸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 우리가 세탁해야 할 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아테나는 나우시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올림푸스 산으로, 신들이 사는 올림푸스 산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테나가 변신을 해서 나우시카 앞에 나타났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테나가 그 해군 대장의 딸로 변신을 해서 이 나우시카 꿈속에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우시카는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 꿈에서 깨어나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그리고 나우시카의 아버지 알키노우스가 이제 회의하러 회의장으로 갈 때 이 딸 나우시카가 아버지 앞에 이제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꿈속에서 아테나가 얘기해준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아버지 알키노우스에게 나우시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강한 바퀴가 달린 높은 마차를 빌려주실 수 없나요? 더러워진 좋은 옷을 강에 가져가서 빨고 싶어요. 또한 아버지께서 회의에 가실 때 새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는 결혼한 두 아들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새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항상 새로 세탁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네. 이제 그리고 알키노스 왕은 딸에게 마차와 말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우시카는 이제 그 마차에 빨랫감들을 가득 싣고 말을 타고 이제 아테나가 얘기해 준 그 강가로 빨래를 하러 갑니다. 그 이제 하나들과 빨래를 다 잘 해서 그 이제 빨래들을 강가에서 이제 말리고, 그리고 이제 그 빨랫감이 말을 동안 이제 이들은 이제 놀이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공놀이를 합니다. 또 공놀이를 하는데 그 순간에 오디세우스는 쌍둥이 올리브나무가 있는 그 덤불 숲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나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 오디세우스를 이 나우시카가 발견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테나는 또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짜느냐? 바로 이들이 공놀이를 할 때 이제 한 하나가 공을 던지는데 이 공을 바닷가로 던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가 공을 던졌는데 이 공이 갑자기 바다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들이 깜짝 놀라서 이 하나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고함을 칩니다. 네. 이 고함 소리에 잠을 자고 있던 오디세우스가 놀라며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게 무슨 소린가? 분명히 인간의 소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깨어납니다. 그리고 덤불 속에서 걸어서 나오죠. 덤불 속에서 걸어나온 오디세우스를 본 그 하녀들이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막 숨고 도망치듯 숨습니다. 그러나 이 나우시카는 꿈쩍 안 하고 오디세우스를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의 몸뚱어리가 이제 이 소금물 때문에 소금이 이제 온몸에 덕지덕지 붙고 또 머리카락도 이 소금물로 찌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몰골의 몸체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녀들이 더 놀랬던 거죠. 괴이하게 보고. 더군다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런 알몸뚱이였습니다. 이제 나우시카는 그러한 오디세우스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지 않고 그를 유심히 더 살펴보죠.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 나우시카를 보고 그녀를 여왕으로 생각하고 여왕이시오 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하죠. 자기는 이제 이렇게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표류하다가 이곳에 20일째 되는 날 이제 이 지금 이곳에 도착을 했다. 자기 고백을 하죠. 뭐 그동안 고통 겪은 고통도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나우시카는 이 오디세우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우시카는 이제 오디세우스를 또 보면서 이 오디세우스를 자신의 또 신랑감처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 나우시카가 오디세우스를 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녀들에게 시켜서 이 자는 나쁜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녀들에게 시켜서 그 오디세우스의 몸을 씻겨주게 하고 옷도 입혀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녀들이 오디세우스에게 그 올리브 기름을 주면서 이제 씻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디세우스는 피해줘라. 그래야 내가 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나우시카가 제공해준 이제 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끔해진 모습으로 이제 나우시카 앞에 다시 나타난 거죠. 이제 그런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바라본 나우시카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무슨 다른 생각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직 결혼을 안 한 처녀잖아. 오디세우스를 자신의 신랑감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또 이제 나우시카가 한 말을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그들의 무례한 말을 피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까봐 사람들 중에는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비열한 사람이 나를 만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우시카와 함께 가는 이 키 크고 훌륭한 낯선 이는 누구인가? 그녀는 그를 어디서 찾았는가? 그는 그녀의 남편이 될 것이다. 그녀는 난파된 낯선 사람을 데려왔거나 어떤 신이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그녀의 남편이 될 것이다. 아니면 그녀가 외국에서 남편을 찾아온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녀는 이 나라의 많은 고귀한 구혼자들을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 비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우시카는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하녀들과 함께 이제 가는데 그 나우시카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과 함께 가면은 많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당신을 나의 남편감으로 생각하고 남편을 데려온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 좀 멀리 떨어져서 뒤를 따라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우시카는 이제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하나들과 함께 이제 도시로, 그 파이아케스 부족들이 사는 도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하나들과 함께 그 뒤를 따라서 가고요. 그 도시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제 숲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나우시카가 이제 그 숲속에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찾아와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파야케스 부족 이 도시 안에서는 알케아노스 왕을 얘기하면 누구든 다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
이곳에 있다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먼저 그 왕궁으로 들어가죠. 나우시카는 오디세우스는 그 숲속에서 제우스와 아테나에게 또 기도를 합니다. 낯선 곳 이곳 그 파이아케스 사람들이 자신을 환대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아테나는 바로 얼굴을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단 오디세우스의 기도를 들은 아테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테나는 이제 물동이를 인 소녀로 변신해서 이 오디세우스 앞에 나타납니다. 그 오디세우스는 이 소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소녀야, 나는 이곳을 알지 못한다. 이곳을 얘기해주고 이곳의 사람들 또 이곳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나를 안내해다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녀로 변신한 아테나는 아버지 오디세우스여, 나는 당신을 안내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 아버지이자 이방인이여, 내가 당신이 말한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 고귀한 아버지의 궁전 근처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는 동안 침묵을 지키십시오. 내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말고 아무에게도 묻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낯선 땅에서 온 사람을 사랑스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빠른 배의 속도를 믿고 그 배로 큰 만을 건넙니다. 대지의 흔들림을 일으키는 신이 그들에게 이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새의 비행이나 생각처럼 빠릅니다. 그렇게 말하며 팔라스 아테나는 빠르게 길을 안내했고 그는 여신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파이아케스 부족들은 낯선 이방인을 환대하지 않고 절대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테나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엄청난 안개를 끼게 만듭니다. 이 파이아케스가 안개로 뒤덮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이제 이 오디세우스를 안내해서 아테나는 이제 오디세우스를 안내해서 이제 그 알키노스 왕이 있는 그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아테나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이제 그 화려한 왕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궁 안에 있는 알키노스 왕과 또 왕비 아레테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디세이에서는 이 그 아레테 왕비를 이제 백발의 왕비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이제 뭐 저도 머리카락이 좀 하얗잖아요. 네. 이렇게 백발의 왕비라고 합니다. 뭐 이 오디세이에서는 각 인물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네. 이 나우시카는 하얀 팔을 가진 나우시카라고 이제 별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강가에서 오디세우스를 발견했을 때 하녀들에게도 얘기하거든요. 나의 하얀 팔을 가진 이 나우시카의 하녀들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칼립소의 특징은 또 뭐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아테나의 특징은 눈이 회색이랍니다. 회색의 눈을 가진 아테네. 이제 그러한 별칭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테도 백발의 왕비라고 이제 부릅니다. 별칭을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아레테를 발견하고 바로 아레테한테로 달려가서 무릎을 잡고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테나가 안개를 싹 걷어버립니다. 그 주변에 있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오디세우스를 보고 이제 모두 다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잠시 벙 쪄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다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죠.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관료가
나서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낯선 이방인의 말을 듣고 우리는 이를 환대해서 이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키노스 왕이 이제 그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백발의 왕비 이제 아르테가 오디세우스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당신은 어떤 모험을 했으며 그 다음에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떻게 입고 있느냐 물어보죠. 왜냐하면은 오디세우스가 입고 있는 옷은 바로 이제 그 백발의 아르테 왕비가 신녀들과 함께 만든 옷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옷을 이제 빨래를 하러 갔던 나우시카가 이 오디세우스에게 줘서 그 옷을 입은 거잖아요. 이제 궁금하니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우시카가 줘서 이제 입었다는 얘기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이제 모험들을 간략하게 이제 이 아르테 왕비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르테 왕비가 이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침대를 주면서 그곳에서 이제 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제 그곳에서 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알키노스는 오디세우스를 사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오디세우스가 자신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죠. 그래서 알키노스는 당신을 내 딸 나우시카와 결혼시켜서 사위로 삼아 나의 큰 재산을 너에게 주고 싶지만 당신의 생각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 파이아케스족 사람들은 이제 청년들 힘세고 지혜로운 청년들 50명을 선발해 가지고 해안가로 갔습니다. 왜냐 그 해안가에서 이제 이 파이아케스족 스포츠 게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날은 이제 파이아케스족의 스포츠 이벤트를 시행하는 날이었나 봅니다. 이제 그곳에서 달리기 시합도 하고 또 레슬링 시합도 하고 또 권투 시합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반 던지기 시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대회마다 이제 우승자가 있었고 그 이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제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에우리알로스가 뭐라고 이제 하면서 이 오디세우스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분노하면서 자신을 항변합니다. 자신도 뭐야 힘도 있고 지혜롭고 몸은 그 항해를 하면서 많은 부상을 겪고 이 무릎이 성치 않아서 달리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자신의 힘과 지혜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면서 이제 원반 던지기를 하는데 이전에 시합했던 선수들이 사용하던 그 원반 돌보다도 더 큰 원반을 들고 이제 원반을 던졌는데 그 파스케이아족 선수들이 던지는 것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날아갔죠. 그리고 그 날아가는 곳에 이제 표식을 딱 한 사람은 이제 남자로 변신한 아테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테나가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던진 원반이 떨어진 곳에 표식을 하면서 이제 그를 그 칭찬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레슬링 권투 다 할 수 있다. 다 나와라. 이러는 거죠. 그러나 달리 다 이길 수 있다. 그렇지만 달리기만은 자신은 못한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왜냐 달리기는 이제 그동안 그 표류하고 항해하면서 온몸을 다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릎이 성치 않다. 그러므로 달리기만은 내가 이길 장담은 못하지만 다른 것은 내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장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알키노스 왕이
이 정도로 이 스포츠 게임을 오늘 마감을 시키고 또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의를 베풀자. 그래서 이제 연의를 베풀죠. 뭐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수가 이제 노래를 하는데 이 오디세우스와 관련된 트로이 전쟁의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오디세우스가 또 하염없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이 하염없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오디세우스를 보고 이제 또 알키노스 왕은 이제 그를 또 달래줍니다.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알키노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멋진 배와 또 뛰어난 항해사들의 도움을 받고 또 알키노스 왕이 제공해준 엄청난 금은 보화를 싣고 알키노스 왕이 제공해준 배를 타고 이타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기 전에는 이제 그 신들이 얘기한 대로 신들이 얘기한 대로 이 오디세우스가 항구에 도착하는 것을 보면 안 되니 그 항해사들이 잠을 재울 수 있는 차를 만들어서 오디세우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오디세우스는 그 차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지고 항해사들은 노를 저어서 이제 이타카에 도착하죠. 파이아켓 속의 특징은 뭐냐? 이 노를 세계에서 잘 젓는 항해사들을 데리고 있는 이제 그러한 또 파야케스 부족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빠른 속력으로 노를 저어서 이타카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타카에 도착한 뒤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